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관람 후기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디너쇼 전문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차례 연기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최된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후기와 간략한 리뷰 몇몇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에 앞서 솔직담백한 제 주관적인 후기인 점, 지난 8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세 번째 공연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연장은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인데요. 자차로 가는 방법과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차로 가시면 공연 후 나오실 때 주차비 1-2만원에 정산시간 30분 정도 밀리는 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냥 지하철 타시면 5호선 올림픽공원역에 내려서 5분 정도만 걸으시면 되니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가실 때는 자차를 이용하시고, 공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셔야 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가급적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비는 후불제로 공연 관람 할인이 따로 없으니까 대부분 종일 요금 2만원을 내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올림픽공원역 근처에 야광봉, 티셔츠, 응원도구 파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하신 거 사시면 됩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가서 임영웅이 야광봉 하나 사드렸는데 5,000원이고요. 가수들 각자 다른 색깔별로 야광봉이 준비되어 있으니 좋아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또 공연장 입구 맞은편에 미스터트롯 공식 MD 굿즈 파는 부스도 있으니 거기서도 부채, 컵, 옷, 배지 같은 기념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티켓팅은 공연 4시간 전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는데, 티켓 파크 예매자 이름에 성과 중간 초성으로 티켓을 사시면 되고요. 본인 신분증과 함께 예매 확인서를 출력해 가시거나 티켓파크 앱에서 예매 내역서를 보여주시면 티켓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부스로 이동하셔서 티켓에 본인 문진표를 쓰시면 되는데, 문진표는 실제 공연을 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티켓팅은 그렇게 일찍 하실 필요도 없고 공연 시간 1시간 전이면 충분히 여유있게 입장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공연 시간에 딱 맞춰 가시면 입장할 때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티켓팅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연장에 들어가실 때도 신원조회 하니까 신분증 꼭 꺼내서 보여주시고, 열화상 카메라 체크, 손소독, 비닐장갑을 받아서 자기 자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각 구역별로 노란색 옷 입은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못 찾거나 눈이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은 근처에 안내요원한테 자리를 찾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연장에 입장하시면 1층 SR 플로어석은 앞옆으로 좌석이 한 칸씩 띄워져 있고, 2층부터 뒤끝까지는 옆에 두 칸씩 자리가 띄워져 있어서 옆자리에 팔을 걷히고 다리를 편하게 펴고 봐도 될 정도로 공간은 넓지만 의자는 좀 작아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LED 전광판에는 미스터트롯 가수들 영상들과 함께 협찬사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서 공연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된 공연 내용과 리뷰를 말씀드릴 테니 미리 내용을 알기 싫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고, 제가 공연에 참여한 게 아닌 관객 입장에서 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 시간은 3시간 10분입니다. 7시 30분에 시작한 공연이 밤 10시 40분에 끝났으니 완전 가성비 쩝니다. 표값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표값은 B석 88,000원부터 SR석 132,000원까지 있고, 원래 150분짜리 공연인데 여러 명의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앵콜까지 해서 3시간을 넘게 하니까 티켓값을 충분히 뽑아요. 보통 콘서트보다 1.5배 시간을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이 들어갔다는 무대는 아레나 형식의 원형 무대고요. 본 무대 중앙에는 수직 상승 하강하는 턴테이블 무대 장치와 상부에 높이 조정이 가능한 원형 트러스와 그 중앙에는 밀러볼이 매달려 공연 분위기에 맞게 장면 전환을 연출했는데요. 조명기도 무빙 스폿과 워시, 빔, 레이저들이 많이 걸려있고, 중앙에 LED 전광판이 360도 객석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돈 많이 쓴 만큼 웅장한 무대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대 뒷면엔 LED 백패널이 놓여있고, 그 사이에 중앙 무대로 연결된 돌출 무대도 함께 있는데, 무대 전면과 양 사이드 구역 쪽 객석은 그런대로 공연 관람이 괜찮지만 무대 뒷면 쪽 구역의 객석에서는 일부 불만을 드러내는 관객들도 계셨습니다. 티켓파크의 후기를 보시면 같은 돈 내고 공연을 보는데 왜 나는 가수들 뒤통수를 봐야 되냐고 항의하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날 무대 후면에서 공연을 봤지만 제 생각엔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를 때 최대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서서 노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쉽진 않았겠지만 관객들도 예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좋은 구역 무대 전면부 좌석을 예매하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티켓 예매할 때 컴퓨터 마우스 클릭이 늦어서 무대 뒷자리를 겨우 잡았어요.
또 티켓파크에서 예매할 때 객석 평면도로 좌석 구역과 위치를 다 표기했기 때문에 관람하실 때 불편하셨겠지만 너무 기획사한테 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무대가 이제 높아서 일부 1층 플로어석 관객들은 공연을 보시면서 목이 아프다,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으니 1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사리 처음부터 무대를 설치할 때 단을 높이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1층 플로어석을 이제 덤마루나 밑에 바닥을 좀 깔아서 좀 높여주거나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불만이 좀 적었을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만원경 대여는 안 하니까 무대 먼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만원경 챙겨가시면 관람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층 이상의 관객들은 전광판을 보셔도 되지만 가수들이 실제로 좀 작게 보이니까 좋아하는 가수를 만원경으로 콕 집어보는 재미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공연 시작 전 객석이 불이 꺼지면 화려한 야광봉 장관을 보실 수 있고요. 가수들은 미스터 트롯에 나온 19명이 총 출동하는데 먼저 트롯맨 탑7의 날 보러 와요 영일만 친구를 함께 부르고 이어서 임영웅의 바람과 보랏빛 엽서 그리고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과 미인 이어서 또 이찬원의 진또배기 솔로 무대로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그 뒤로 정동원, 김희재, 김호중, 장민호의 솔로곡 및 다양한 조합의 듀엣과 미스터트롯 방송에서 볼 수 있었던 팀미션 무대도 펼쳐지는데요. 영탁, 김수찬, 남승민, 사형제 팀으로 부초같은 인생 뿐이고를 불렀고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고재근은 패밀리가 떴다 팀으로 청춘, 고장난 벽시계, 젊은 그대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그 외 김희재, 나태주, 신인선, 이대원의 사랑과 정열팀의 빌리버, 사랑아, 오빠만 믿어와 임영웅, 강태관, 황윤성, 유지광의 뽕다발팀의 10분 내로 곤드레 만드레 한오백년 멋진 인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 공연 중 탑7과 관객들의 스몰 토크 시간엔 가수들이 연령대별로 관객들의 박수를 유도하는데 제가 볼 땐 5, 6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엔 3, 40대 그 다음에 20대, 70대 이상 순으로 자리를 꽉 채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수들의 팬클럽 분들도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임영웅은 하늘색, 영탁이는 파랑색, 이찬호는 노란색, 김호중은 보라, 정동원은 연두색이라 각자 좋아하는 가수들의 옷을 입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팬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관람 중 일어나거나 떼창, 함성이 금지되어 있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앵콜을 안 해도 미스터 트롯맨들이 알아서 전부 나와서 앵콜곡을 부르고 서비스 회사까지 다 해주니까 굳이 앵콜을 외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객석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대신 미스터 트롯 콘서트와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가수들이 객석에 직접 내려가서 같이 관객들과 손잡고 춤추고 셀카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는 절대 없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서울 공연 및 지방 공연 중에서 공연 일정이 바뀌면서 일부 예매를 취소하는 티켓들이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티켓 예매를 못하셨더라도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꼭 보실 분들은 수시로 티켓파크에 접속하시면 취소표, 잔여 티켓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잡아서 예매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는 공연이니 자녀분들은 이번 기회에 미스터트롯 콘서트로 효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디너쇼도 없고 다른 트로트 공연들도 잘 안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TV